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블링 검수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MBTI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MBTI가 댄서들에게 어떤 영역 MBTI와 댄서들 왜 말 못해? 입 없어? MBTI는 춤에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 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라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INFJ 다시 A 팀입니다. 우와! 백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INFJ 다시 T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NFJ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되게 발랄한 활동가 ENFPT입니다. 자, T랑 A가 어떤 차이가 있냐 궁금하시죠? 따단 Assertive 확실한 이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Assertive A타입은 적극적인 그리고 확신에 차서 어떤 일을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T는요 Turbulent 약간 성공에 이끌리고 완벽주의적이면서 나아가기를 되게 갈망합니다. 약간 A는 침착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버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한다 하면 T는 좀 더 진취적이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대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해석이니까요. 먼저 INFJA 멋지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불확실한 것을 위해 애쓰다가 실패하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소름이 돋았는데 인간관계의 평화 유지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와 절제된 표현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저 세 분이 대화를 하면 잠이 와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평화로워요. 대화 자체가. 둘이서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해보실래요? INFJ 피곤합니다. 자기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맞나요? 선 넘는 거 개 극혐하고요. 근데 이건 다 싫어하지 않나? 희한하게 고집이 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고. 맞는 것 같아. 이거 진짜 개공.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쳐서도 짧은데. 맞아. 자, 고독을 즐기는데 외로움을 탑니다. 그게 뭐죠? 인프제들 변태들이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은 마틴 루터킹. 마더 테레사, 슈린으로는 존 스노우, 왕좌의 게임을 집필한 작가분이시고요. 레이디 가가라는 이제 가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의 춤 스타일과 이제 이에 뭐야 MBTI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동재 씨 거부터 볼까요? 네. 빨간 조명이 오빠 감사합니다. 지금 고독을 즐기는데 외로움을 잡는 거지. 이거 맞죠 지금? 개입되는 아니, MBTI 잘 모르겠고. 잘한다. 진짜 MBTI는 1도 모르겠는데 잘한다. 아니, MBTI 까먹었어. 지금 춤을 보는 순간. 이게 MBTI랑 무슨 연관이 있죠? 그럴까요? 아! 그리고 선을 넘지 않았어요. 이런 선을 넘지 않더라고. 선은요. 근데 솔직히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결국 지 뜻대로 와. 이건 맞아. 그치. 어차피 자기 형상이니까. 그리고 자기 내 스타일인가? 그치. 근데 MBTI는 잘 모르겠는데 잘하네요. 네. 혹시 인프제 특징 중에 사람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정지현 씨한테 분명히 영상을 다운받아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링크로 뭐?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고. 저 정지현 씨 걸 한번 보겠습니다. 배럴 영상이군. New Playground, Free Battle. 이거 정지현 씨 군대 갔다 온 건가요? 와. 이 있던가 이런 거. 오빠 근데 왜 이렇게 슬림해? 이때 지우개가 아니야? 이때 한참. 와. 아니 근데 이거 오. 아니 뭐 불의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뭐 내가 뭐 도와준다고 근데 지금 하시는데 그냥 터져버리는데 오.
다시 죽는 거 계획하신 건가요? 솔직히? Nope. 사랑에 마침 있었기 때문에 무계획이네? 거기서 찢었다. 이게 MBTI랑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획이었어. 자 봅시다. 갈등과 비판 앞에서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갈등과 비판을 조장하고 계시고요. 선 넘는 거 개 극혐하셨는데 방금 손 넘으셨고요. 심하게 넘었고요. 티안나게 고집세 보이는데 누가 봐도 고집세 보이고요. 네. 결국엔 지든대로 합니다. 네. 첫인상과 아니요 너무 같았어요. 첫인상 와 진짜 무섭다 했는데 나대기 싫어하시나요? 네. 이게 점점 보면 볼수록 춤이랑 MBTI는 연관이 없습니다. 크게 연관이 없는 거 같아요. 안경상은 더 다른데 둘이 혼종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둘이 혼종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거 진짜 크롬프 하시는 친구한테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건데 크롬프 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에 크럼프 할 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게 본능적인 건지 하여튼 뭐 어쨌든 모르겠는데 결국에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내가 표현하는데 입 다물고 그냥 이러면 이게 얘가 느낌이 안 사니까 표정을 쓰다 보니까 그 표정에서 또 같이 쓰이면서 그게 말처럼 보여요. 약간 인상 쓰듯이. 그냥 표정이에요. 그냥 표정. 그 약간 그거네. 양영진 씨 파워 끝나고 나면 맨날 이러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소리 들잖아. 그거 진짜 힘들었었는데. MBTI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아! 저죠. 인간관계 평화 유지를 선호. 인간관계 평화 유지를 그래서 악수를. 왜냐면은 크럼프라는 춤 자체가 상대방한테 공격적이고 또 추고 나면은 공격을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소심한 관종은 늘 악수를. 이렇게 젠틀하시죠? 여기서는 좀 젠틀하게. 제가 당신을 씹어 먹어도 괜찮겠습니다. 아! 절대로 이따 닫기 마세요. 이따 닫기 마세요. 잘 먹겠습니다. 내가 당신을